그야말로 이제 자기 팔이 잘리고 이러니까 한 4, 5년을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팔도 다 잘리고 이제는 몸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살고 못 먹고 그때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장정이 시골에서 우리 나는 시장님 나이가 좀 저보다 적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주면 쌀 4가마니 아주 잘하는 사람 5가마니 이렇게 주는 시대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윤영숙은 아 이거 국민들이 무슨 뭘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된다. 예, 그래서 계몽운동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계몽운동이다. 계몽운동이 바로 제2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열심히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인민군에게 돌아갔지만 그 해방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본 경찰을 계속 따라붙어 다니고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예, 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요즘 생각하는 게 바로 제2국민운동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던 그것이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일부 기독교 측에서는 아, 그 뒤로는 독립운동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그것이야말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했다는 점을 외국 계몽운동하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저희 잘 알고 계시죠? 아, 철호를 잘 아는 거죠. 유한순 열사는 철호? 친한 동생이에요. 옛날 병원에서 철호집 어머님 타락했대. 철호가 했다 그거 좀 잘했어요. 지금 집에 변호사 하면서 아, 그랬어요. 예, 방 하나 볼망도 리모델링 해갖고 철호가 몸이 안 좋아. 흙으로 싸게 해서 전부 다 자취인단 쪽으로 해가지고 집에다 뭐 채소 갈았고 뭐 녹지로 짜먹고 그래갖고 철호 때문에 내가 녹지로 갈았고 녹지로 1년만 벌었어. 근데 죽었으면 좋아하지. 시장님 건강하시죠?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래도 녹지로 1년만 먹었는데 일반 사람들 상상 돈이 비싸서 못 짜먹고 녹지로. 근데 그 변호사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사놓고 가서 둘이 이야기가 맞으니까 저를 나보다 한살 적고요. 서울법대 다니다가 몸이 안 좋고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다녔어요. 서울법대 다니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면 시험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걸 원래 앉아서 시험 봐야 되나 사법 시험을 네. 따로 봤어.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엎드려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 앉아서 그래갖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순진히 사는데.